팡하! 안녕하세요, 팡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6월 10일 패치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패치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패치 업데이트 내용은 딱히 뭐 큰 건 없어요. 그래서 뭐 오류 상황들, 그리고 상점 리뷰들, 그리고 이벤트들 어떤 것들이 있나 직접적으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업데이트 내용은 문파 최대 레벨이 확장이 됐어요. 58에서 60으로 확장됐는데 뭐 경험치 획득량만 늘어나고 최대 가입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문파 레벨 확장이 되면서 신규 깃발 문양이 추가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문파 버프 지속 시간도 이거 되게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 문파 버프 지속시간 업데이트 할 때 패치노트를 통해서 알려준다고 하니까 그때도 새로운 공지가 올라오지 않을까, 뭐 다음 주 중에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 공지를 쓴 거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신규 이벤트가 생겼는데 단오절, 단오절이 이제 음력 5월 5일이죠 또 요번 세시마을 이벤트는 지나기 전에 했어. 그래서 이벤트 기간은 6월 10일부터 일주일 동안인데 이거는 마지막 부분에 한번 가서 퀘스트를 한번 클리어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주화상점 세 번째 탭이 열렸는데 이것도 이따가 상점 리뷰 때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밸런스 조정, 격투가가 이제 첫 번째 밸런스 조정을 먹었는데 이거는 밸런스 조정이 아니라 기기값이 잘못됐었던 것 같아요. 내용이 뭐냐면 허허실실 무적 효과가 높은 빈도로 발동되는 현상. 자, 허허실실 45초 동안 피격시 20% 확률인데 그보다 더 너무 높은 값으로 무적이 발동이 됐었나봐요. 무적이 풀리기도 전에 무적이 뭐 재발동되거나 무적 상태 시간이 너무 길었거나 설정값이 잘못돼서 좀 수정한 것 같습니다. 너프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게 정상적인 기술 성능일 거예요. 이제 격투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직업 변경이나 뭐 이런 것들. 제가 봤을 때는 다들 알고 있어. 격투가의 성능에 대해서. 격투가 워낙 좋고 보스전을 제외한 PVP든 PVE든 어디든 다 좋은데 왜 고민을 하냐. 이제 자기 직업,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 하던 직업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성능적으로는 격투가 지금 현재로서는 무조건 좋은 건 맞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버리고 가야 되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거니까 솔직히 뭐 자기가 하는 직업에 대해서 미련이 없거나 재미가 흥미가 좀 떨어졌을 때 뭐 격투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나. 그 다음 내용 게임 컨텐츠 개선이에요. 사냥터 밸런스에서 이제 좀 바뀌었는데 이거는 좀 칭찬하고 싶어요. 신규 서버, 그 신규 캐릭터가 늘어나면 이제 신규 유저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락 걸리는 부분, 다음 사냥터 진입이 어려운 구간이 이제 400레벨에서 조드의 대지를 입성하는 딱 그 구간인데 거기에서 이제 복귀 유저가 아니고서는 예리한 깻무기가 없죠. 여기 예리한 깻무기를 파밍하려면 숫돌이나 뭐 북방대추원에서 드랍을 하는 그런 재료들을 수급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북방대추원 몬스터 드랍 확률을 높였습니다. 저번 패치에서 몬스터 이제 북방대추원 1층부터 40층까지 난이도를 낮추면서 드랍률을 낮췄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낮아져서 드랍률을 낮췄겠거니 했는데 생각보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았나봐요. 그래서 이번에 드랍 확률도 좀 올렸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한번 파밍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방대추원은 숫돌 키겠다 하면은 19층, 20층, 38층을 좀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방송 키기 전에 가서 좀 파밍 좀 해봤는데 그래도 체감상 확실히 드랍은 체감이 될 정도니까 뭐 숫돌은 좀 복불복이라 가서 열심히 파밍을 해서 다음 사냥터 진입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뭐 여기서 숫돌이 안 나온다고 해도 나머지 재료들로 북방 방어구들 제작하시면 되니까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북방대추원 조대 대지에 등장하는 리스폰 시간, 리스폰이 아닌 리스폰이라고 해야 되겠죠? 3시간에서 1시간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라고 합니다. 몇몇가지 보스들이 있는데 각 보스들이 이제 뭐 오기창 뭐 이런 창들, 뭐 인풍죽선, 도절, 이제 북방 가본류들 이렇게 드랍을 하는데 인풍죽선만 이제 드랍 확률을 감소시켰어요. 이제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나머지들은 왜 안했나 싶기도 하지만 인풍죽선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람의 나라 연에서 보급화된 양손무기를 찾는 도사나 주술사들이 낄 수 있는 유일한 항존무기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 장비에 대한 가치를 지켜주기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럼 채널 이동 페널티 시스템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4분 30초에서 2분으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밑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기타 닌자의 탑 9층, 폭 닌자의 탑 9층, 반복 임무 목표 수량이 변경이 됩니다 라고 했어요. 이제 200마리에서 900마리 바뀐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 좀 뭔가 아쉽다 꼴빠일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건데 꼭 이 반복 임무 상자가 아니어도 쏟아집니다. 재료가 제가 지금 며칠 정도 제작을 안 했거든요. 한 2, 3일? 네, 재료가 이 정도라서 이거는 반복 임무 상자를 안 까도 이 정도니까 뭐 올라오시면 재료 수급은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들 뭐 자질구리하게 뭐 이렇게 배치된 거 있고 신기루 동굴 이제 이탈자 이제 목요일날 긴급 점검할 때 뭐 신기루 동굴 도시다가 튕기신 분들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컨텐츠 임시 제한이 하나 걸렸어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임시 제한이라는 내용이 이제 위치를 파악하는 기능을 인하여 일부 수행자분들이 플레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시적으로 실시간 랭킹 및 사용자 현재 위치 표시 기능을 제한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사람들을 위치를 확인할 때 랭킹표를 보고 아 이 사람이 이 채널에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찾고 특정 아이디 예를 들어 이 사람 찾고 싶어 맵이 어디 있구나가 떠야 되는데 위치가 이제는 숨겨놨죠. 이것 때문에 이제 추적이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파티창에서 보면 채널이 안 나와요. 맵은 나와도 채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거는 뭐 일부 유저들끼리 뭐 괴롭히는 뭐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긴 했었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할 줄 몰랐죠. 아무튼 그럼으로 인해서 뭐 분파 기능 중에 척사량 주시도 함께 제한을 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겠는걸. 아무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근본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바뀌는지도 한번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뭐 장기 미접 소켓이 뭐 이렇게 바뀌고 게임 내 오류 수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딱히 다룰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따로 이 공지사항이 있지만 그걸보다 더 많을 건데 이 내용은 한번 홈페이지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마지막 부분은 뭐 이번에 뭐 호동 서버부터 해서 호동 서버, 연 서버 그리고 9일 오전쯤에 낮쯤에 전체 서버가 이렇게 하면서 임시 점거를 한번 했었는데 뭐 고쳤다고 하니까 안 그러길 바래야죠. 호동 서버가 유독 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번 주에 연 서버가 이제 뒤차 타면서 점검 날 늦은 저녁부터 점검 시작할 때까지 좀 피해를 많이 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패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선 상점을 살펴보고 단호절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뭐 상점이라고 해서 좀 뭐 새로 나온 건 첩첩피치기 새로 열렸습니다. 첩첩피치기 새로 열려서 모든 1, 2, 3단계를 전부 다 이렇게 구매를 하셔야 이 최종 상품이 열립니다. 구매하는 데 좀 시간 좀 걸리니까 나중에 구매를 하겠습니다. 첩첩피치기를 1, 2, 3단계 전부 다 사고 이 최종 상품까지 3개를 모두 다 구매를 하시면 308,800원입니다. 바람의 나라 패키지는 그래도 자기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하신다고 한다면 나쁘지 않은 금액대긴 해요. 한 3분의 1 가격에 이런 것들을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주간 오색 망토 꾸러미가 나왔어요. 주간 레이드 망토가 나오면서 이 섬례창 복구를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굳이 저걸 내놓을 필요가 있었나? 지금 안 그래도 사냥을 하면 이 붉은 단의 정 요걸로 복구가 되거든요. 이거 하나당 2%씩 찹니다. 복구 수치가. 그래서 이걸로도 충분히 사냥을 통해서 복구를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급하거나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자제를 해보시미 어떠신가. 새로운 상품들은 요 정도일 거예요. 이 정도이고 3주차 마지막까지 다 열렸습니다. 배럭을 열심히 돌려서 주화를 열심히 모으시고 나머지들 필요한 것들을 잘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약간 조금 앞으로의 컨텐츠 좀 하자면 주화상점 변신환수 석을 아직 안 샀거든요. 제가 모아놓은 석을 다음 주쯤에 몰아서 한번 까지 않을까 응원해주세요. 근데 이 단호절 이벤트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자마자 이동을 하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즐거운 단호네요. 수린날 단호절 하나 이러면서 퀘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넘길게요. 창포물 아무튼 물에다가 머리 감는 네, 그거예요. 촌장부인한테 가라고 하네요. 이동하고 촌장부인 창포가 필요하다고. 아, 창포는 이제 이 촌장부인이 주나보다. 창포는 분명히 반복 퀘스트가 있을 건데 창포를 부족하면 잡초 10개당 방금 지나간 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창포를 얻고 싶어요 이러면 잡초뿌리 10개당 창포 하나를 주니까 부족하신 분들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수린날 단호자 오단매한테 이동. 창포를 구해오셨나요? 어디보장 넉넉히 주셨나봐요. 경험치 30% 뭐야 몬스터 한 마리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셋 창포물을 만들러 가야 된다. 창포물을 만들 준비를 할 때는 저에게 창포를 가지고 왔어요 라고 말을 걸어주세요. 창포를 가지고 왔어요. 뿌리가 매우 좋네요. 창포뿌리를 받아가세요. 뭐야 계속 말 걸어야 되는 건가? 아, 계속 말해야 되는 거네요. 창포 뿌리나 창포 물 중에 둘 중 하나를 주는 것 같은데 계속 말을 걸어야 창포 물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클리어가 됐고 단호절 우물가에서 머리를 감으세요. 네, 세시마을 점령. 이거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어려워했었던 거네. 저기 한 번에 안 주는 사람들은 분명히 저기서 막혔을 거야. 그래서 계속 주니까 창포 물로 바꿔주니까 뿌리를 계속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말려러 가고 머리를 감고 오셨군요. 다섯 창포 뿌리 다섯 개. 그럼 다섯 개면 얘한테 또 말 걸면 되는 거 아니야? 뿌리 3개, 4개 창포를 가지고 왔어요. 계속 주네. 뭐야 물만 줘? 물이 많네. 비녀 이게 그건가 보다. 12절기 코어 아이템 그죠? 맞네요. 3시 풍습 물건. 이제 반복 퀘스트다. 이렇게 하면은 땡인데 뭐 보상이 이게 다야? 딴 건 없어? 오늘도 머리를 감자. 반복 퀘스트에선 뭐 주지? 뭐야 그냥 머리 감고 오면 되는 거네. 반복 퀘스트에선 뭐 주나? 개운하지. 단미의 보따리. 단미의 보따리를 줍니다. 뭐 주는 거죠? 오단미가 만들어준 정성스러운 보따리이다. 무엇이 나올까? 얍! 보상이 쓰레기지만 깰만하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분명 이벤트가 있을 거예요. 단호제. 단호절 있지 않을까? 단호절 없죠? 없나요? 없습니까? 단호절. 단호절? 없다. 없네요. 이벤트도. 업적도 없는데? 퀘스트가 끝났는데 보상이 근데 잘못 알고 있나? 저 보상 다 받은 건가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오호 그래? 지금까지 펑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땡큐.